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핑크파랑 파랑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평균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검정을 수행을 했었습니다.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모집단의 비율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다. 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통계 분석을 들어가시면은요 이제 기초 통계에서 이렇게 단일 비율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단일 비율 검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1표본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? 모집단과 어떤 표본의 차이,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일 비율 검정을 수행을 해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모집단과 표본 뭐 그 차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1표본 비율입니다. 오늘은 이제 평균이 아니에요. 비율인데 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더미 변수 내지 이항 변수로 구성되는 게 중요합니다.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야 그래 이제 이렇게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.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서 서바이벌이랑 어떤 더미 변수를 수행을 해볼 겁니다. 자, 더미 변수는 이진 변수 0 아니면 1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이제 귀뮤가 세례서의 비율은 뭐 0.4로 해볼까요?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함께 살펴볼게요. 자, 보시면요. 이렇게 서바이벌이라는 것이 어떤 1인 비율. 자, 1은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,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, 모비율입니다. 모비율. 자, 모비율이 0.4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.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보니까, 귀뮤가설 기각을 하죠. 그러니까 0.4가 아니다. 뭐 그런 얘기예요. 뭐 여긴 이제 이렇게 0.25로 나와 있는데요. 어찌됐든 0.4 아니다. 그런 의미로 이제 모집단의 비율 검정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